자, 이제 출발합니다. 오, 바치겠다. 누구야? 제일 늦게 나온 사람. 알겠어. 이제 다음 농장 OPR로 상주에 있는 농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ET가 다 가고 있네요. 좀 이따 농장 가서 봐요. 자, 이제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거 큰 거 ISO OPR 할 거예요. 일단 스탄존을 걸고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소를 이렇게 고정을 해놨고 스탄전에 걸린 상태에서 파이프 하나 정도 치면 되고 초보 장비도 켜져있죠. 이거 초보 장비가 드라민스키라는 폴란드 회사 건데 블루라고. 제가 여러 가지 종류의 초보 장비를 많이 써봤는데 가장 화질 좋고 OPR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펌프랑 연결되어 있고 이 초음파 프로브. 여기 이제 젤을 발라서 타박하는 젤을 발라주고 계시네요. 저거 찍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저녁에 찍어도 봐. 오늘 출동했습니다. 자, 오늘 저 김도윤 수정사님도 협찬. 자, 콜라보다 콜라보. 난서 상태 한번 볼까요? 어, 이거 마이크. 아. 이야, 좋다. 이렇게 크게 나와서 한국에서 저희가 적절한 기도 목사님 전처리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뽑는 거는 여기를 통해서 일단 대양에 석션을 한 번 더 하고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이제 필드에 나와서 할 때는 최소 한 3명? 3명 이상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배양하시는 분들 필요하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이유가 한 번 할 때 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유가 없었어요. 오늘 딱 한 마리 하니까 제가 놀고 이중구 박사가 뽑고 하 박사가 이제 옆에서 서브해주고 좀 뽑게 됩니다. 자, 해줬어요. 지금 우리기노 카메라 방해된 얘기해. 어, 괜찮. 까만색이 남포인데 까만색 남포가 없어지면 보이죠? 쉬워 보여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늦게서 많이 해봤는데 채란실에서 할 때랑 다르게 정말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소가 고정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정을 잘 해서 유승 박사님 손 놓고 정말 정밀하게 이제 뽑으려고 초집중하고 계시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 바늘이 정말 칼처럼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해서 자라요. 이렇게 OPU를 하려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어느 정도 뽑았으면 이제 석션을 또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석션을 하지 않으면 공간에 있는 피들이 굳게 되니까. 지금 이제 난소를 한쪽을 다 뽑았으니까 반대쪽을 돌리려고 하거든요. 요 라인을 통해서 목에 메고 있으니까 요 라인을 통해서 이 튜브에 모이게 되고 이 튜브 안에 음압을 줘서 요 라인을 통해서 펌프에서 이제 적정한 압력을 가해서 음압을 걸게 됩니다. 바늘이 통과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암소 애기 빨려 나오는
있고, 실제로 뽑는 시간은 한, 한 마리당 5분 내외인데,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걸려요, 사실. 준비하는 시간. 오, 이거 뭐야? 무슨 장비야, 이거? 서로 한 번씩. 무슨 전 찍어도 돼요? 찍어, 찍어. 괜찮습니다. 뭐 때문에, 안 그래도 니, 뭐 때문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야, 씨, 너무, 하는데. 너무 좋은 장비를 들고 다니네. 내가 초래 보이잖아, 아, 도련아. 아, 이거는, 저거. 액션캠이야? 수급이야. 아, 왼쪽 갈 수 있어. 네. 아, 한번 했으니까, 석션 할 때, 꺼내서, 이제 하박사님이 석션을 해주겠죠. 와, 너무 고급이죠, 아니에요? 어? 너무 고급이죠,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그러게. 이거 할 짬이 아닌데. 사실은, 이 짬이 아니라. 제일 선배인데, 미안한데. 시켜.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배우려면 열심히 해야지. 네, 근데, 사실은 서브가 메인 아니에요. 서브가 제일 잘해야지. 서브가 제일 중요하다. 서브가 시킨 대로 하는 거다. 조심해라, 다 엎어붙나, 이거. 이렇게 석전 한번 하고 우측 난소 했으니까 이제 좌측 난소. 바늘 안에 이렇게 튜브가 달려 있는 거예요. 저 튜브 안에 난포액 이 모이도 세팅해 주는 거예요. 자, 또 왼쪽. 왼쪽 같이 이게 좀 비카메라. 도현이 찍. 왼쪽 난소. 자, 도현아 찍어. 감사합니다. 우리 도현이도 유튜브를 해야 되니까 찍으세요. 씨, 장비 좋은데 부러운데. 액션캠 하나 살까, 도현아? 초보 장비 괜찮지, 도현아? 네, 화질 어때, 네가 보기에? 도현이도 오피를 잘하니까. 이거, 이게 셋인 거 아니야, 블루? 레드보다 훨씬 낫지? 네. 드라민스키 이게, 써보니까 좀 장비도 튼튼하고, 화질도 괜찮고. 지금 이거 중앙에, 네. 한기루 박사. 그 다음에 강원도의 책상식 연구사, 우리 전남의 유대중 연구관님하고 영록이 경남의 양영룡 연구사하고 많이 써. 아, 이거 제주도도 쓰는구나. 거의 지금 국내에 다 이 장비 쓰지. 다른 장비는 의미 없다. 전 이 박사님이 처음에 구입하신 삼성기 제일 좋던데. 아, 이게 필드 나올 때는 보면 가이던스가 얇잖아. 얇아서 실제 농장에 가 있으면은 그 살찌는 애들이 많거든. 네. 우리는 즐겁게 도윤이하고 같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이중구 박사 혼자 땀을 초집중 상태니까 땀은 안 나네. 너무 웃으면 안 되겠는데. 땀이 안 나? 거의 다 뽑아간 것 같은데? 자, 저 앞에 농장 사장님도 궁금하셔가지고 계속 보고 있네. 자, 다 뽑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걸리죠? 보통 속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아서 그렇지. 나머지 과정들은 뽑는 거는 거의 5분 내외잖아, 맞지? 이 박사. 네. 티슈 있네. 그래, 한번 닦아줘. 네. 오, 도영이 오늘 일을 하는데 갑자기? 해야지. 그래, 이거 카메라 이거 내놓고 와. 알겠어. 형 와서 주고 와. 네. 잘 안 써요. 이게 동무도 괜찮고 해서 괜찮더라고. 저렇게 다 모아지면 팀박사님은 그렇지. 이렇게 다 모아지면 이제 배양에 뽑아야지. 마이크, 야, 마이크 샀어. 이거 엄청난 투자야. 마이크 35,000원. 마이크 엄청 잘 돼, 근데. 그냥 여기, 이렇게, 꽂기만 하면 인식되거든, 마이크로. 그럼 저렇게 해서, 자, 이티카 어디가 있어? 이티카 저 뒤에 있는데, 이티카로 가서, 이제 이중 박사가 나는 찾으실 거예요. 형아, 이거 좀 틀어줘. 네. 네. 끝. 자, 이제 찾은 걸 들고, 이 박사가 이티카로 가고 있습니다. 이티카 저번에 보셨죠? 와서 어디갔지? 여기로
신발 신어라. 자, 찾은 거 아직 워싱 해서 난 찾는 거야. 이거 인큐베이터고. 이동형. 세팅을 좀 할게요. 네. 오, 라이카. 오, 따뜻해. 닦으시고. 아, 괜찮아. 괜찮아. 저렇게 가져왔는 거 필터로 방구로 뭐 아니면 찍을 때 그냥 신경 안 쓰고 했던 거. 저튼 아무튼 확 구우면 눈치 이게. 피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원래 배양의 색깔이 약간 붉은색이긴 해요. 이 정도면 피가 안 난 거지. 거의 안 났다고 보는데. 원래 배양의 색깔 보여줘야 된다. 원래 배양의 색깔이야. 원래. 피가 거의. 이 정도면 이 박사 진짜 피 하나도 안 내고 뽑은 거야. 오히려 더 옅어진 것 같은데. 마신. 혹시나 남겨진 거 있을 그치. 수도 있어서 이거 씻고 싶고. 그다음부터 뭐 그러면? 지금 여기 소장난이 이렇게 다 모여 있다는 가정하에 아 거꾸로 거꾸로 그렇지. 뒤집어서 쌓아주고 아 제가 가지고 찾는 거네. 밑에 금 커질 거야, 그거? 없어? 지금 여기 보면 금 커지는 그거. 그래야지 내가 어느 방향에서 아, 찾았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날 다시 옮겨 담으면 DC 만들어놔야지. 천짜리 가격이 맛있네. 하나는 바로 꺼냈고 하나는 또 워싱 할까? 워싱은 총 세 번 할 겁니다. 지금 한 번 했고 지금 지금은 워싱 개념은 아니고 그냥 컬렉션 한 느낌으로 그냥 있으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버블드가 안 되죠. 1차 워싱 세균 같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씻어내는 게 좋고 이 워싱 안에는 기본적인 이 항생제 성분들은 다 들어가 있어서 혹시 모를 오염들을 방지를 해야죠. 생각보다 자궁 경관 앞에 쪽까지는 세균이 되게 많아서 우리 그쪽 부분에 지나갔다 나오기 때문에 많은 세균들을 달고 나옵니다. 넓어서 좋다. 높고 200
배율을 맞춰서 찾는 거예요. 찾을 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뭐가 일단 많아 보이네. 자, 이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IVM 성숙 단계를 거친 다음에 실험실에서 IVF, IVC 해서 이제 7일 뒤에 수정란 형태로 공급되거나 동결하게 됩니다. 끝! 배터리가 다 돼서 그만 찍을게요.